댓글 다는 지인들 보면 다 졸라 인싸인지 엉덩이를 깐 적은 없습니다. 엉덩이는 아직 좀 뭐야 이거? 아 좋은 시간이네요. 오 완전 파이팅!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세세하게 나온다 했나? 분류 BAP 2012년 데뷔 아이돌 댄서 1995년 2월 6일생 경기도 성남시 신체 173 73.5 좀 넘는 것 같은데 66kg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 실용무용과 저는 한림 실기 본 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숭실사이버대학교 재학 중 데뷔 2012년 BAP 워리어 맞습니다. 가족 부모님 형 문종헌 문종헌 누구죠? 뭐야 이거? 이거 그냥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아 팬들이 제가 이름을 이렇게 언급한 적이 없나 보다. 문종헌이 아니라 문종성이에요. 비보이로 학교 축제나 대회에 많이 나가며 실력을 갖고다가 중학교 2학년에 분당고 대표를 뽑혀서 도대회에 나간 경력도 있다. 이게 제 이야기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게 제가 여기 도대회에 나가서 캐스팅을 했어요. 저를 참 저한테는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연습생들이 됐을 때 박용국 혼자였으며 자신의 두 번째 연습생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용국이 형이 따로 불러 힙합 좋아하냐고 물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좋아한다고 답했는데 사실 이때 용국이 힙합 선생님인 줄 알았다고 했다. 그리고 용국이 형이 되게 성숙한 느낌이었어요. 뭔가 저 또래 연습생 같은 느낌보다는 한참 형 선생님 같은 느낌이었고 뉴에라 막 뒤로 쓰고 풍기는 느낌 자체가 그냥 힙합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좀 이제 연습생보다는 좀 더 선생님 같은 바이브였어요. 피자나 햄버거를 매우 좋아한다. 그 호리호리한 몸으로 나름 먹을 것도 잘 이제 호리호리하지 않죠. 살이 쪄서 자신의 꿈을 한국의 쉐이크버거 1호점을 차리고 7일간 무료로 판매한다는 것이라고 7일간 무료로 판매는 얘기한 적 없습니다. 약간 조금씩 좀 이상하게 돼있어. 쉐이크보다는 맥도날드. 왜냐면 쉐이크버거 1호점 이미 늦었잖아요. BAP의 메인 댄서답게 엄청난 춤 실력의 소유자이다. 춤선도 굉장히 절제되어 있으면서도 아름답고 어릴 때부터 춤을 춰서인지 잔근육이 매우 환상적이다. 주간 아이돌에서 엉덩이 검증 진행 결과 진정한 섹시가이에게만 있는 함몰 부위가 존재한다고 한다. 이게 뭔가 웃기네요 이거. 아 인플루디오에서 그래서 문종업 엉덩이를 검색해서 관련 클립을 많이 찾으셨다고. 엉덩이를 깐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엉덩이는 아직 좀 그래. 문천사로 불릴 만큼 착하다. 데뷔 후 1년간 정말 보이는 웃는 표정밖에 없을 정도로 천사표였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어떤 조짐이 보인다. 점점점. 뭐야 이거. 영 와일드 앤 프리 활동 때부터 급격하게 잘생겨진 외모와 더불어 SNS 활동도 많아졌다. 무대가 끝나고 심심하면 툭 투척하는 셀카의 팬들은 열심히 관짝에 못질 중. 감사합니다. 처음에 데뷔 초에는 되게 열심히 춤추고 되게 노래 잘하려고 열심히 막 하고 했지만 좀 늦게 깨달았죠. 이 아이돌이라는 본질을. 그래서 나중에는 외모도 많이 신경을 쓰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DC 인사이드 갤러리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글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업 마이너 갤러리 이응이응님 문종업 가질 수 없어서 좋아하기 힘들당 너무 내가 남자친구감으로 생각하는 인간형이다. 하 아마 그 남자친구감으로 생각하는 인간형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더바 MM님 업종도 복응가왕 나왔으면 1라운드에서 떨어져도 좋으니까 노래 부르는 업종 나오자 앨범 내면 그때 나와도 좋으니 업종아 정말 저한테 쓰는 편지같이 써주셨네. 복면가왕도 한지 엄청 오래됐잖아요. 그쵸? 이제 나올 사람도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하비밀런님 솔로 데뷔하고 좋은 점 일단 SNS 많이 올림 2. 하고 싶은 음악 많이 함 3. 말 많이 함 업종이 말하는 거 개좋아하는데 솔로 데뷔하고 말 많이 하니까 좋음 오. 그쵸 SNS를 워낙 안 했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음악도 확실히 맞죠. 그 전에 BAP라는 색깔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차별화가 많이 될 것 같아요. 말도 많이 해야죠. 제가 말하면 이제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건.
또 이응이. 근데 인스타 본게로 문종업이 쌉 인싸네. 종업이 인스타 몇 주 전부터 팔로우하고 봤는데 댓글 다는 지인들 보면 다 졸라 인싸네인들. 모르겠어요. 누구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카메라 앞에서는 잘 말하지 못하지만 내적 관종이기 때문에 멘트나 이런 신중한 편입니다. 댓글이 있네요. 집이 잘 살아서 그런 듯. 종업인의 부자임? 잘 산다라는 그런 게 있는데 그렇구나. 하비밀레님 업별 스토리 녹음스. 저번에 인스타 라이브 했을 때 앨범 준비 중이라고 했는데 녹음 중인 듯. 앨범 녹음은 아닌데 녹음을 했다라는 거는 음원이 나온다라는 거니까 어떤 모습으로든 찾아갈 거니까 기대해주세요. 그 생각보다 재밌네요. 옛날 생각도 나고 저는 저를 막 이렇게 잘 검색 안 하는 편이어서 좀 신기하고 앞으로 더 빈 제 등판을 채우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종환부터 바꿔주세요. 이런 댓글 같은 거 보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팬들이 직접적으로 궁금한 거나 정확하게 제가 듣고 답할 수 있기 때문에 팬들도 궁금증도 해결되고 좋지 않나 싶네요. 다 본 것 같아요.